제4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에서 제외된 왕들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에서 제외된 왕들의 역사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약 2162년의 방대한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모든 세대가 빠짐없이 연속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족보 사이사이에 많은 대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에서 생략된 부분을 일부 소개하였습니다. 그 후 많은 분들이 신학자도 아닌 목회자가 족보에서 빠진 부분을 성경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한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쾌거라고 하면서 분에 넘치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제3권에 수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에 생략된 족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어서 제2기에서 생략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1기 족보에서 생략된 부분은 람과 아미나답 사이와 살몬과 보아스 사이입니다. 또한 제2기 족보에서 생략된 부분은 요람과 아사랴 사이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에서 생략된 대수 제1기의 연대기적 구성은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시작하여 다윗왕의 헤브론 통치 때까지로 대략 1163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생략된 부분은 크게 두 곳입니다. 1. 람과 아미나답 사이의 생략 애굽생활 430년 대부분 기간 마태복음 1장 4절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에는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애굽생활 430년 대부분의 기간이 생략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람은 헤스론의 아들로 역대상 2장 9절에는 헤스론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람은 헤스론의 친아들이므로 헤스론과 람 사이에는 생략된 대수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헤스론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70명의 명단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헤스론과 그 아들 람은 애굽생활 430년의 초기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아미나답은 나손의 아버지이며 나손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40년 기간 중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손의 아버지 아미나답은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인물로 애굽생활 430년 말기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미나답의 딸 엘리세바는 대제사장 아론과 결혼했습니다. 이건 역시 아미나답이 애굽생활 430년에 말기 인물임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헤스론과 람은 애굽생활 430년의 초기 인물이요 아미나답과 나손은 애굽생활 430년의 말기 인물이므로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애굽생활 대부분의 기간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2. 살몬과 보아스 사이의 생략 사사시대 340년 대부분 기간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에 나오는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도 가나안 정복 및 정착 기간을 포함하여 사사시대 가운데 약 300여 년의 기간이 대부분 생략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았으므로 그녀는 가나안 입성 초기의 인물이며 그녀와 결혼한 살몬 역시 가나안 입성 초기의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보아스는 사사시대 말기의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전 1040년에 출생하였습니다. 만약 한 세대를 약 25년에서 30년으로 계산한다면 오벳이 출생한 때는 약 주전 1100년에서 1090년으로 볼 수 있으며 대략 사사 입다의 시대에 해당합니다. 사사 입다는 암몬의 공격에 대하여 3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을 이제 와서 암몬이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는 사사시대의 대부분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제하여 버림으로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상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적 암흑기인 애굽생활 430년 기간 대부분과 사사시대 기간 340년의 대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제외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빠짐없이 이어지는 혈통의 기록이 아니라 구속사적 경륜을 기록한 신앙적인 족보임을 나타내셨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에서 생략된 대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에는 다윗왕 이후 솔로몬 그리고 남조와 북조로 나뉘어진 분열왕국 시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 제2기의 시작은 다윗이 헤브론 통치 7년 6개월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기 시작할 때로 주전 1003년입니다. 족보 제2기의 끝은 바벨론의 제2차 침공으로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때로 주전 597년입니다. 그러므로 족보 제2기 전체 기간은 약 406년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상의 족보와 비교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몇 사람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에서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라고 말씀하고 있으나 실제로 우시아는 요람의 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에는 다윗 이후 14대가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역사에는 17대가 있습니다.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빠진 혈통은 3대로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입니다. 여기에 6년간 통치한 여왕 아달랴를 넣으면 4명의 왕이 족보에서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 1장에서는 4명의 왕을 생략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 목적이 혈통의 연속성을 기록하는 데 있지 않고 순수한 믿음의 계보, 끊어짐이 없는 언약의 흐름을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같은 아버지 혈통의 자녀라도 육체를 따라 출생한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말씀대로 출생한 약속의 자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참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3년 형인데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이삭은 동생인데도 언약으로 말미암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은 택하심을 따라대는 하나님의 뜻이요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혈통이나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순수한 믿음의 계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대수는 생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에서 빠진 4명의 왕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아합왕의 딸 아달랴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아 왕은 여호람이 아달랴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여호람은 그 아버지 여호사밧에 의해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으므로 아합의 집처럼 행하였습니다. 즉 여호람은 장인 아합, 장모 이세벨, 아내 아달랴의 사주를 받아 바알 숭배를 유다에 퍼뜨린 것입니다. 악한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하시아는 모친 아달랴의 꾀물 받아 악을 행하였는데 곧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을 쫓아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가르침을 쫓았고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스스로 왕이 된 아달랴는 다윗 왕조의 씨를 진멸하였는데 단 한 사람 요아스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아달랴 후에 남유다의 왕이 된 요아스는 아달랴의 손자로 아달랴의 6년 통치 후에 왕이 되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경건하게 행하다가 여호야다가 향년 130세로 죽었을 때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달랴 밑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유다 방백들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요아스에 이어 왕에 오른 아마샤는 아달랴의 증손자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다가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 또한 아달랴 때부터 내려온 불신앙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내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달랴는 바알을 숭배하고 단을 세웠습니다. 요아스는 처음에 경건하다가 후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아마샤는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습니다. 셋째, 네 왕의 죽음은 모두 자연사가 아니었습니다.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예후에게 무깃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달랴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반으로 왕궁 마문어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아스는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하고 그의 신복들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샤도 역시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샤가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 그 일을 책망하셨으나 아마샤는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그 선지자에게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선지자는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고 마지막으로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아마샤는 한 선지자의 경고대로 북이스라엘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였습니다. 자신만만하던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벽은 400규빗이나 헐리고
성전 안에 금은과 기명과 재물들을 다 빼앗겼으며 사람들은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북조 요아스 왕과의 전쟁에서 패한 아마샤는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약 10년간 잡혀있는 수치를 당한 후 돌아와 우시아와 15년간 함께 통치하였으나 결국 신복들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반란자들의 음모가 시작된 시점은 역대하 25장 27절에서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아마샤를 모반하자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는데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에 장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제2기에서 빠진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네 왕들은 그 인생 말로가 하나같이 비참했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달랴와 관계되어 우상을 숭배하며 그 삶이 악하여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났던 네 왕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에서 생략하심으로써 언약의 등불을 소멸시키려 하는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족보에서는 빠졌지만 역사상 실제로 활동했던 왕들을 살펴보므로 거기에 담긴 구속사적 경륜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아하시야. 아하시야는 아버지 여호람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여섯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실 때 아하시야를 제외한 모든 아들들을 죽였으므로 여호람의 말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는 22세의 왕이 되었는데 역대하 20장 2절에서는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42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의 다른 이름은 여호아스입니다. 여호아스는 히브리어 예호아츠인데 여호와를 뜻하는 예호바와 붙잡다, 잡다를 뜻하는 아하즈의 합성어로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는 뜻입니다. 아하시야는 히브리어 아하즈야로 역시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여호와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붙잡다, 잡다를 뜻하는 아하즈와 여호와의 단축형 야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1. 아하시야는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습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에서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합의 실제 사위는 아하시야의 부친인 여호람이지만 아하시야도 부친 여호람이나 모친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아합 가문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죄를 지었음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역대하 22장 3절에서도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꾀어는 히브리어 야츠의 분사형으로 충고하다, 조언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있는 동안 계속 충고하고 조언하면서 아합의 집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도록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부왕 여호람이 악정을 행하다가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창자가 빠져 비참하게 죽어 아끼는 자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 아합과 이세벨의 길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하시야는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요람과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아하시야와 요람은 생질과 외숙 사이였습니다. 전쟁 중 요람은 부상을 당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아하시야는 요람을 문병하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화살로 요람의 염통을 꿰뚫어서 죽이고 도망가는 아하시야를 예후의 부하들이 쫓아갔으니 저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습니다. 아하시야의 죽음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아합 왕가를 멸하는 최후의 일은 예후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아합 집과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멸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역대하 22장 7절에서는 아합의 사위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 바로 그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죽은 장소에 대하여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는 무깃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 병행구절인 역대하 22장 9절에서는 사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9절에서는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야는 타국에 나갔다가 그곳 반란자의 손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라고 애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던 여호사밧의 참 신앙이 그의 손자에게 전수되지 못한 것을 몹시 가슴 아프게 한탄한 표현입니다. 겨우 1년을 통치하고 비참하게 죽은 아하시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 사람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시야라는 이름의 뜻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된 자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 2절에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악한 어머니 아달랴의 사주를 받아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뜻과 상관없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손을 잡고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유에서 벗어나 악인과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 요람과 그와 가까이 한 아하시야를 동시에 땅에 엎드러뜨리셨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은 반드시 땅에 엎드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굳세게 붙잡아 주시는 그의 소유된 자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